네이버는 한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74조 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요, 어느덧 27조 원까지 쪼그라들었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5% 하락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 밸류에이션은 과거 10년간 최저 수준인데요. 이 100만 명이 넘는 네이버 개미 주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주력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에서 경쟁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쿠팡은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데요. 2022년 국내 쇼핑몰 업체 거래액과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를 제쳤죠. 그리고 1위에 올라선 이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까지 네이버가 고전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네이버는 최근 AI와 검색 광고, 이커머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사업 동력으론 부족하다는 평가이죠. 네이버가 기술 성장주로서 존재감을 되찾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 수혜도 반감될 수밖에 없죠. 네이버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